아무것도 몰랐던 염전 주민들. 소금 가격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큰데 설상가상 이런 일까지 생기니 일손이 잡히질 않습니다. 고생한 만큼 소금 값은 받으세요? 안 나와요. 우리 같은 건 가격이 너무 떨어져갖고 지금 요새 계속 소금 가격이 하락시켜라. 다른 거 해야 되겠어요? 소금 안 팔리면 소금 안 팔려갖고 갈죠. 소금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또 적게 나오고 그렇죠. 해가 지고서야 하루 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는 염전 주민들. 그러나 땡볕에 지친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건축허가 접수가 12월 14일 날 등록이 돼가지고 접수를 해서 1월 8일 날 허가가 떨어졌어. 겨울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 진짜 허가가 빨리 남은 거야, 이것은. 갈라서. 근데? 예. 허가가 너무 빨리 나왔어. 이상하게. 뭔, 그것도 없이 허가가 남은 거야, 이것은. 근데, 군 관계자들은 하는 말이 군수는 몰랐다, 이거요. 군수 도장 안 찍고. 아니, 군수 도장이 안 들어가. 군수 도장 안 찍고 어떻게 허가가 근데 군수 거. 도장이 들어가야지 허가가 그래. 나는데. 전 군수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허수아비였어, 허수아비.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의심만 계속 커지는 상황.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염전에는 벌써 불이 켜졌습니다. 오후에 끝났는데 우리는 힘든 게 서서히 하느라고 아침에 비워 이것을 담는 거는 아침에 손벽으로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한낮에는 일하기 어려운 상황. 담아놓은 소금을 옮기는 일은 이른 새벽에 합니다. 그러나 요즘 새벽에 일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축사 반대 집회 때문입니다. 낮엔 집회를 가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이제 일 안 하니까 편했는데 이거 하면서 일할 때는 내가 2시 반에 첫날에는 2시 반에 일어났어. 2시 반이요? 네, 2시 반에 일어나서 일 끝내고 가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일 못 끝내면 그러고 집회. 갔지, 집회를 갔지. 근데 내 같은 사람은 법을 모르는 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시위니 법이니 하는 것은 뉴스에만 나오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염전에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쁜 아침이 지나가고 트럭이 하나 둘 염전을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들 차 타고 다 출발하시대요? 네. 고창 군청 앞으로. 뜨거워서 노인 양반이 나오실랑가. 뒤이어 출발하는 트럭. 목적지는 고창 군청입니다. 40일이 넘게 이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얼마 동안? 41년. 41년을 했네. 남편 따라서 하다 보면 게 세월을 다 갔네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친정아버지도 염전을 했고. 처음에 축사 들어온다 한 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 축사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왜 축사 허가가 염전 바로 옆에다가 축사 허가가 났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한낮 염전 주민들이 고창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시위. 처음엔 어색했던 모든 것이 이젠 능숙해졌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 염전 식구들이요. 염전 우리 식구들하고 그 마을 주민들 이제 심은 주민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도와주신 분들 있어요. 염전 대신 거리로 나선 사람들.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벌써 집회를 거시한 지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지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염전 마을 주민들만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